오늘은 자 어디를 펴시느냐 210페이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210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뭐를 하고 있는가 맞춤법 하고 있습니다. 맞춤법 그렇지? 맞춤법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데 제 4장이라고 돼 있어요. 4장 4장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형태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죠. 4장이 형태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지. 자 4장이 자 형태에 관한 맞춤법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3장하고 2장하고 1장을 배웠을 것 같아. 그렇죠? 어문 규정이 뭔데? 맞춤법 규정 중에서 맞춤법 안에서 자 1장, 2장, 3장 배웠어. 1장이 뭐에 해당해? 1장이 상훈아 1장이 뭐라고 돼 있니? 자 총칙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2장이 뭐라고 돼 있어? 2장이 자음과 모음 이렇게 돼 있지. 자음과 모음. 그리고 3장이 뭐라고 돼 있죠? 소리에 관한 것. 그치? 소리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어. 소리에 관한 것. 자 3장이 소리에 관한 것 돼 있으니까 3장하고 4장이 좀 대등한 구조로 돼 있지. 대등한 구조로. 아 소리하고 관계됐는데 맞춤법을 어떻게 할 건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된소리를 할 건가 시옷다 디귿으로 나는데 시옷으로 쓸 건가 디귿으로 쓸 건가 두음 법칙이 나면 어떻게 할 건가 겹쳐나는 소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까지 나오지. 그래서 자 소리에 관한 것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가 나와? 형태에 관한 것 이게 나올 거야. 형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은 뭐가 나올 거야? 5장으로 가면은 띄어쓰기가 나오고요. 5장에 가면은 띄어쓰기가 나오고 자 6장으로 가면은 뭐가 나와? 자 그 밖에 것 이렇게 나와. 그 밖에 것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기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춤법은 몇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 6개의 장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관한 거 한번 쫓아가 봐봐. 자 거기 보시면 1절이라고 돼 있지. 오늘 배울 건데 이제 4절 안에 4장 안에 1절이라고 돼 있어. 1절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자 체언하고 조사 이렇게 돼 있지. 체언하고 조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2절이 뭐라고 돼 있어? 2절이 어간과 어미 이렇게 돼 있지. 어간과 어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 체언이라는 것은 명대수. 조사라는 것은 뭐가 돼? 뭐 격조사, 보조사, 접촉조사 이게 되겠지. 은는, 이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의 어간, 어미 그러면 동사나 형사의 어간, 동사나 형사의 어미 이게 붙었을 때 어떻게 표기할 건가? 우리가 맞춤법이니까 어떻게 맞춤법 규정을 적용할 건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이 뭐가 나와? 3절이 뭐가 나오냐면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이게 나와.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그렇죠?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은 바로 넘어가 그러면 어디부터 19항부터 나와? 나 페이지로는 꽤 많구나. 자 19항부터 나오는데 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이게 나와.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오케이? 자 이게 26항까지 나오고 쭉 넘어가 보면 4절이 나올 거야. 4절 보니까 합성어하고 접두사부터 쓰자. 접두사가 붙어진 말이거나 합성어가 이루어져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 이게 나올 거야. 아마 이제 4절 제목은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이게 순서는 좀 바뀌어져 있겠지.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31항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32항으로 가면 이제 5절이 나오는데 자 뭐가 나온다? 준말 이게 나와. 준말 요게 나와. 오케이. 그래서 자 체언하고 조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체언하고 조사에 해당하는 게 14항 딱 하나 나와. 14항에 체언하고 조사를 어떻게 쓸 건가 요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어간하고 어미가 15, 16, 17, 18 해가지고 자 4개 항이 나와. 15, 16, 17, 18 항까지가 어간하고 어미 쓰는 거. 체언하고 조사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어간하고 어미가 나오고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19항 붙어서 26항까지 나와. 19항에서부터 26항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요거는 27항에서부터 31항으로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준말에 해당하는 게 32항에서부터 40항까지 나와. 그러면 요거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절이야. 3절 사실은 3절. 전미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쓸 건가 이거지. 이거 이제 연장선상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간하고 어미는 어떤 구조냐면은 봐보자. 어간하고 어미는 요게 실질 형태소 오히려 형식 형태소지. 그러니까 이 형식 형태소가 자, 자기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 요 문제야.
요게 이제 실질 형태소고 이게 형식 형태소지. 요 조사가 자기 모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요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전미사면은 앞에가 뭐가 와? 전미사 앞에가. 어근이 오겠지. 어근이 오겠지. 그러니까 전미사가 붙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근에다가 접사가 온다라는 거야. 접두사가 붙은 말은 접사에다가 어근이 온다는 거야. 어느 게 힘 있어? 요 놈이 힘 있는 놈이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자꾸 뒤를 넘보는 거야. 힘 있는 놈이 자꾸 뒤를 넘봐서 어떤 거는 정말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못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어미가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 요게 중요해. 요게. 그래서 쌤이 좀 뭐지 들어주는 단어가 뭐냐면 자 이건 둘 다 이 접사가 붙었는데 요거는 덮어리 해가지고 덮어리 덤벙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덮어리 해가지고 요 접사가 자기 형태를 지켰어. 자기 형태를 지켰어. 근데 요거는 지켰어 못 지켰어? 받침이 넘어와 버렸지. 그치? 못 지켰어. 그럼 문제는 이제 이게 지킨 단어가 맞니? 못 지킨 단어가 맞니? 요게 이제 나오는 거야. 맞춤법에서. 지켜야 맞니? 못 지키는 게 맞니? 요게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이 되겠고. 접두사가 되면 이게 힘이 없는 놈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힘 있는 놈을 엿볼 수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 차단이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못 넘어갑니다. 라고 하면 못 넘어갑니다.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잖아. 어근 플러스 어근이지. 그럼 요놈도 분명히 뜻이 있는 자 주체적인 건데 여기에 살이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안 내주겠지. 그래서 자 요것도 자기 형태를 그대로 지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요게 3절이. 접두사가 들어가면 이 접두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생존의 갈림길에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맞춤법을 볼 때 아 이 단어는 지켰구나. 이 단어는 못 지켰구나.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요걸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다섯 개를 형태에 관한 규정에서 해볼 겁니다.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해보면 몇 항부터 들어가겠어? 14항부터 들어가겠죠. 14항부터. 자 14항부터 페이지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페이지 자 210페이지 해가지고 4장에 1절 자 체언하고 조사 요게 나와. 체언하고 조사 그리고 나서 여기 14항 요게 나오지. 14항이 뭐라고 되어있나 한번 읽어보자.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이거지. 구별하여 적는다. 자 그래서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우리가 고전 문법 잠깐 배웠잖아. 우리가 2주 전에 고전 문법 보면 표기의 방법 중에 분철이 있고 연철이 있어. 그치? 분철이 있고 연철이 있어. 분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끊어적기야. 끊어적기. 그치?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분철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연철을 뭐라 그래? 우리가 이어적기 이렇게 말하지. 이어적기. 그치? 자, 세종은 연철을 선택해? 분철을 선택해? 연철을 선택하잖아. 예를 들어서 국에다가 이접사가 만났어. 주격조사 이가 만났어. 국에다가 이가 만났어. 그러면 연철은 어떻게 적는가? 국이 이렇게 적는 거지. 국이 이렇게 적는 거지. 이거는 15세기 표기야. 15세기 표기.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어. 연철을 기본으로 적었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요 규정에 맞춰서 세종은 이렇게 적었고 그쵸? 16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연철에다가 뭐도 나오게 되냐면 분철도 나오게 돼. 분철도. 그럼 어떻게 적을까? 국이 뜨겁다 해가지고 국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국이.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국이라는 건 16세기 등장해가지고 쭉 오다가 결국은 자 20세기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거지. 이제 20세기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건 뭐냐면 자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분철도 쓰이고 연철도 쓰이고 혼철도 쓰여. 막 섞여서 쓰여. 그러니까 기준이 없지. 그치? 쓰는 사람 지 마음이야. 그래서 어느 단어는 연철로 써버리고 어느 단어는 분철로 써버리고 또 맑은 날은 분철 써버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흐린 날은 뭐 연철 써버리고 이래. 이러다가 20세기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하면서 안 되겠다. 정리하자. 뭘로 정리하자? 분철로 정리하자. 분철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20세기에 뭐가 됐어? 분철로 통일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만 써? 요것만 쓰지. 그치? 요게 14항이야. 요게 14항. 그래서 14항은 체언하고 조사는 뭐한다? 구별하여 적는다. 분철하여 적는다.
요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조사의 형태도 밝히고요, 체언의 형태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야. 그래서 왼쪽 아래 보면은, 자, 갑에다가 이를 붙이니까 갑시, 을을 붙이면 갑슬, 갑도, 갑만 해가지고 조사도 변해버리고 어근도 변해버리지, 체언도 변해버리지. 이럴 필요 없이 조사는 조사대로 밝히고 체언은 체언대로 밝히자 해가지고 국, 이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간 거야. 이게 14항이야. 그래서 자, 왼쪽에 보면은 떡, 이부터 자, 제일 밑에 줄에 갑, 시까지 있는데, 지금 늘 보면서 이건 너무 뭐 많은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지. 이렇게 많이 단어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한 세 줄, 네 줄만 봐도 우리 이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20줄 가까이 해놨잖아요. 그치? 필요 없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한 줄만 정확히 보시면 돼. 뭐 한다? 끊어 적는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1절은 끝난 거야. 아주 간단한 게 끝난 거야, 14항은. 자, 그 다음에 2절 가보면, 자, 2절 가보면 이제 어간하고 어미의, 자, 결합, 요게 나오지. 이제 요거는 15, 16, 17, 18번까지 가게 돼. 18항까지 가게 되죠. 그 중에 이제 15항 보시면, 자, 15항 뭐라고 돼 있어? 어간과 어미는 뭐하여 적는다? 구별하여 적는다. 이렇게 돼 있죠. 구별이 저기도. 자,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것도 뭐다? 분철이다. 이렇게 가면 돼. 이것도 분철이다. 오케이. 자, 분철이다. 요거 되겠네. 자, 쉽게 말해서 분철은 뭐냐? 먹다에 어가 왔어. 그치? 자, 국이 먹어. 자, 먹다에 어가 왔어. 그럼 표기 방법이 두 개일 거 아니야. 분철이면 어떻게 적어? 먹어. 연철이면 어떻게 적어? 먹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국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15세기는 이렇게 적었겠지. 그치? 자, 우리는 지금 이거 적고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도 분철, 체언조사도 분철, 끝. 오케이? 14, 15,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 14, 15, 분철한다. 이건 모르진 않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 211페이지 나와 있는 단어들 너무 많지. 보기가, 용례가 너무 많지. 그래서 규정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많은 단어 그냥 놓은 거야. 그래서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그 형태를 그대로 밝혀줍니다. 요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5항이야. 넘어가면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나와. 붙임 1번이 나오지. 붙임 1번. 붙임 1번에, 붙임 1번에 2번이 있어. 붙임 1번에 2번.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놔. 붙임 1번에 2번. 붙임 1번에 2번.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놔. 1번에 2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붙임 1을 한번 읽어보자. 15항에, 이제 15항에 붙임이야. 15항에 붙임 돼 있는데, 붙임 1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개의 영혼이 어울려 한 개의 영혼이 될 때, 두 개의 영혼이 어울려 한 개의 영혼이 되면 합성어가 되는 거지. 합성 영혼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본뜻이 유지, 밑줄 본뜻이 유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자, 원형을 밝혀 적고, 여기 밑줄,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둬. 그 다음에 그 본뜻이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앉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붙임일은 뭐냐면, 자, 요거지. 붙임일은 용원 1번과 용원 2번이 만나는데, 용원 2번이 만나는데, 자, 용원 1번에 뜻이 살아있어. 그럼 어떤다? 원형을 밝혀줍니다. 뭐예요, 원형을? 1번 용원의, 자, 뭐죠? 형태를 밝혀줍니다. 이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야? 용원 1번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자, 그럼 이 말은 있으면 밝히고요. 그러면 뭐냐? 없으면 안 밝힐 거야. 이 뜻이야. 없으면 안 밝힐 거야. 그래서 요거는 원형을 뭐 하겠다? 안 밝히겠습니다. 이거지. 안 밝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용례가 뭐냐면, 자, 엑서사이즈를 봐보자. 넘다하고 지다가 있어. 그러면 어간에다가 넘다에 어하고 그리고 지다가 결합이 되겠지. 그치? 자, 용원 어간 넘다와 지다. 우리가 합성어를 만들 때, 합성어를 만들 때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 게 일단 통사적 합성어지.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인 걸 해줘야지. 우리가 뭐 검다와 붓다가 검붓다 되고, 높다와 푸르다가 높푸르다 되고, 오르다와 내리다가 오르내리다 되는 거는 비통사잖아. 거기다 비통사를 넣어가지고 특이한 걸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 통사적인 걸 해야지. 자, 그러면 자, 넘다와 어하고 지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어간이고 이게 연결어미지. 그치? 어간 연결어미잖아. 어미하고 어간하고의 관계를, 어간하고 어미의 관계를 밝힐 거니 안 밝힐 거니 요 문제가 여기도 나온다는 거야.
밝혔을 거냐 안 밝혔을 거냐. 그럼 쉽게 말해서 밝히면 어떻게 돼? 넘어지다. 안 밝히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밝히면 넘어지다. 안 밝히면 넘어지다. 아, 물론 발음은 우리가 이거 쓴다고 해서 자 뭐지요?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지. 발음은 그냥 표준 발음법은 넘어지다야 넘어지다. 이것도 넘어지다고. 발음은 똑같아.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왜? 우리가 뭐 배우니까? 맞춤법 배우니까. 발음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표준 발음법 가서 또 배울 거야. 그치? 여기서는 지금 뭐야? 요걸 쓸래? 요걸 쓸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코판고 끼고 있잖아, 우리가. 왜? 자, 금모가 코판고 끼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야, 이거 쓰는 놈이 어딨어? 내가 지금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최소한 내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았는데, 이렇게는 안 쓰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니까 아직 어렵진 않아, 단어가. 그래서, 요거는 뭐를 쓴다? 요걸 쓰지 않고 요걸 씁니다. 그럼 요걸 쓰는 이유가 뭐냐? 되짚어 가면. 넘어지다를 쓰는 이유가 뭐냐? 요 단어 안에는 넘다의 뜻이 살아있습니다. 이거야. 넘다의 뜻이 살아있습니다. 요게 되겠지. 오케이? 넘다의 뜻이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쓸다와 지다가 있어. 그러면 쓸다에 어가 들어가고 지다가 들어가. 그러면 밝히면 어떻게 돼? 쓰러지다. 쓰러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자, 오뚜기마저 쓰러졌다. 오뚜기가 쓰러졌다. 그 선수가, 정찬성 선수가 링의 캔버스에 쓰러졌다. 자, 이랬을 때는 뭘 써야 돼?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걸 써야지. 그때는 밑에 걸 써야지. 그치? 그러면 왜 밑에 걸 쓰느냐? 그 이유가 왜 밑에 걸 쓰느냐? 자, 정찬성 선수가 넘어지다 이 뜻인데, 그쵸? 자, 그 안에는 쓸다의 뜻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쓸다의 뜻이 없으니까 안 밝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빗자루가 잘 쓰러진다. 자, 요거는 이제 만드는 거니까 단어 사전, 국어 사전에 안 나오긴 하지만 쓸 수는 있어. 자, 이 빗자루가 잘 쓰러진다. 우리 쓸 수 있지. 야야, 이거 말고 이거 뭐야? 플라스틱 빗자루 말고 쌀이 빗자루 있잖아. 집에서 쓰는 쌀이 빗자루가 잘 쓰러져. 훨씬 더 그게 꼼꼼하게 잘 쓰러져. 집에서 빗질 해보면 알아. 그래서 잘 쓰러져 했을 때 이거 쓸 수 있겠지. 왜? 그때는 쓸다의 뜻이 있으니까. 쓸다의 뜻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뭐가 맞아? 아이쿠, 날아가 버렸다. 뭐가 맞아? 쓰이는, 아이고, 죽겠다. 쓰이는 환경에 따라 단어의 선택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오케이? 자, 요거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야. 그냥 안 죽고 사라지는 거, 안 죽으면 사라지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 뭐 자주적이고, 이럴 때 쓸 수 있잖아. 그치? 뭐, 재밌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니, 뭐 사라지는 거지. 뭐, 안 죽으면 사라지는 거지. 뭐, 사님의 거미줄 치겠어. 뭐 이럴 때는 요걸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쓰임이 달라지더라. 요거야. 요건 이제 나중에, 여기 가면서 요 15항의 붙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 중요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면 뭐냐면, 내가 내 뜻을 갖고 있어. 내가 내 뜻을 갖고 있으면 내 모습을 밝힐까, 안 밝힐까? 밝혀야지. 그치? 밝혀야지. 자, 반대로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내 자신을, 내 정체성을 밝히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지겠지. 그 의미로 보시면 돼. 내가 살아있으면 밝히는 거고,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안 밝히는 게 아니라, 못 밝히는 거야. 사라져버렸으면 뭐한다? 못 밝힙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Understand?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뭡니까? 15항의 뭐다? 붙임이다. 요거야.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 요거 있지. 유지되고 있어.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그리고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그 다음에 엎어지다, 접어들다, 자, 틀어지다, 흩어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뭐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뭐냐면, 접어들다, 그러면 접어들다는, 접다는 이거잖아. 그치? 근데 접어들다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럴 때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쓸 수 있지. 근데 이거, 이 접다의 뜻은 사실은 없지. 근데 관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접어지다, 접어들다, 쓰자. 그 다음에 되짚어가다, 되짚다라는, 짚다라는 것도 이거지. 딱, 자, 팔로 책상을 짚다, 어깨를 짚다, 이런 뜻인데, 되짚어가다도 그런 것보다는 다시 회상하다, 뭐죠? 다시 기억을, 자, 되살리다, 이런 뜻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인정하고 씁시다. 이런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에, 봐봐. 한, 오른쪽 페이지 1번에, 자, 그거 설명해 놓은 거 있지. 자, 늘어나다, 늘다, 돌아가다, 돌다, 떨어지다, 떨다, 엎어지다, 없다, 흩어지다, 흩다. 이런 단어들이 뭐 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이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방금 말했던 되짚어가다, 되짚어오다. 자, 되짚어다는 사전에 다루고 있다. 다만 넘어지다, 접어들다의 경우는 금액을 좀 모호하지만 어원적으로 넘다와 접다가 해석되는 관계로, 자, 모호하자, 여기서 다룬다는 거 뭐야? 자, 형태를 밝히겠다. 요 용례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거 해설이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거 말고 좀 더 차분하게 읽어보면, 아, 요렇게 정해진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왼쪽으로 와서 본뜻에서 멀어진 거 아까 여기다 별표 쳤지. 그치? 그래서 단어 보니까 뭐야?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거 되겠지. 그치? 드러나다. 자, 이 드러나다는 뭐야? 정체가 드러나다, 이럴 때 써야 되겠지.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다가 들어가면 드러내다가 있고 드러내다. 자, 그러면 안 밝히는 거고 밝히는 거지.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이것도 상황에 따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들다라면 뭐 리프트 이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자, 드러내다는 뭐지? 자, 상원이가 본심을 드러냈다. 상원이가 본심을 드러냈다. 이럴 때는 위에 걸 써야지. 왜? 들다의 뜻이 본심을 들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자, 뭐지요? 방에서 자, 재영이의 짐을 다 드러냈다. 방에서 재영이의 짐을 다 드러냈다. 그러면 들어서 내놓았다. 이거지. 그치? 들어서 내놓았다. 못 쓸 물건을, 방 안에 못 쓸 물건을, 자, 밖으로 드러냈다. 오케이? 밖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뭐죠? 장기 일부를 드러냈다. 자, 수술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위암물 수술 받으면은, 뭐, 위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뭐야? 자르다. 그치? 그럼 뭐라고 표현해?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들어서 밖으로 고 아웃 해놨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붙임 1 봤고요. 그래서 붙임 1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한번 봐봐. 오른쪽에 그 설명한 거 2번. 자, 2번 보시면, 자,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 뭐냐, 쓰러지다, 등과 들다, 나다, 살다, 지다, 쓸다, 지다는 분석이 되지 않는다. 방에서, 자, 사전에서는 방을 쓸다, 피동에 쓸리다로 다루고 있다. 지다가 결합하여 쓰러지다가로서 쓸다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쓰러지다가 쓰일 수는 있지. 쓸리다니까. 쓰러지다, 이게 있지. 잘 쓰러진다. 네, 넘어지다의 오뚜기가 쓰러지다하고는 다르더라. 이런 뜻이네. 오케이?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쓰시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 베라먹다, 부서지다, 붉어지다, 부러지다, 자라나다, 자빠지다, 토라지다. 그래서, 뭐, 바라지다나, 바라지다 밑줄, 베라먹다 밑줄, 토라지다 밑줄. 이런 단어들은 조금 표기에 우리가 자주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지. 그래서 조금 바로, 뭐지, 추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지다 같은 경우는 조금 뭐지 사이가 떠서 간격이 벌어지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베라먹다 이거는 뭐 구걸이에요. 뭐 걸식이라고 돼 있지 한자가. 그러니까 구걸하다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토라지다라는 건 뭐야? 여친이 토라졌다, 삐졌다 이 뜻으로 쓰이겠지.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와서 부침이하고 부침산 왼쪽으로 묶어서 별표 하나 잖아. 부침이하고 부침산, 부침이, 부침산.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별표 해놨잖아. 부침이하고 부침사 왼쪽으로 묶어서 같이 가는 거야. 근데 한번 설명해보면 뭐냐면, 자, 요거야. 자, 종결형에 사용되는 어미는 오로. 요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도록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자, 부침삼. 연결형에 사용되는 이 요는 이 요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자, 요거는, 자, 부침이하고 부침삼은 쉽게 말해서 붙여놓으면 뭐냐면, 자, 이 오로 적느냐, 이 요로 적느냐, 뭐 이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도 여기 마찬가지지. 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오로 적느냐 요로 적느냐 이거지. 근데 이거는 이 오로 나오면 뭐가 될 수는 있어? 발음이 이 요로 될 수는 있어. 이 오도 되고
이 요도대, 이 몸순행동화, 오케이, 나중에 이거 표준발음법 22항에 가면 배우게 돼. 표준발음법 22항에 가면. 자, 이렇게, 자, 이제 뒤집어서. 설령, 발음이 이렇게 될지라도, 발음이 이렇게 될지라도, 발음이 이렇게 될지라도, 이 요로 되고, 이 요로 되더라도, 요로 되더라도, 종결형일 때는, 문장을 끝맺는 종결형일 때는 반드시 뭘 쓰고요? 이 오를 쓰고요. 이 오를 쓰고요. 자, 요거는 반드시 이 요로 써줬으니까 이 요로 읽겠지. 그치? 요거는 발음은 똑같겠지. 이건 발음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 이건 어떻게 써라? 연결형일 때 쓰세요. 이거지. 연결형일 때 쓰세요. 오케이. 연결형일 때 쓰세요. 요게 이제 이 오의 쓰임과 이 요의 쓰임의 구분 요게 되겠지. 그래서 종결형이냐? 연결형이냐? 이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펜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발음하고는 상관없이, 자, 이거는 쉼표가 있으니까 이것은 붓이요. 그치? 이것은 붓이요. 그 다음에 저것은 펜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 이게 되겠네. 이게 돼. 그래서 아,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펜이요. 저것은 정답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에 보면 당기시 오라고 써졌지. 당기시 오, 미시 오라고 써졌지. 물론 발음은 미시 오라고 써져도 미시 오, 미시요 발음 두 개나 해도 돼. 자, 힘껏 미시요 하더라도 쓸 때는 미시오라고 쓰세요. 이거지. 당기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많이 쓰는 게, 잘못 쓰는 게 뭐냐면, 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자,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써버려. 왜 그러냐면, 요가 들어가가지고, 높여주는 표현을 쓸 때, 해요, 해, 해요, 먹어, 먹어요. 자, 줘, 주세요. 이렇게 쓰지. 요가 들어가면, 높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다도 써버려. 여기다도 써버려. OX, X. 종결형이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야 돼. 종결형이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써야 돼. 됐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자, 이 요가 첫 번째는 연결형에 쓰이지요. 그치? 첫 번째는 연결형에 쓰이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뭘로도 쓰이냐면요. 두 번째는, 노의 의미로도 쓰여. 노의 의미로도 쓰여. 그러니까 노의 의미라는 것은 뭐야? 이건 복수표준어야. 예스는 우리말로 하면 알아먹겠니? 예, 네, 둘 다 써도 돼. 자, 이거의 반대말은 요거야. 노일 때는 뭘로 써야 돼? 자, 아니요, 요거 쓰는 거야. 아니요, 요거는 아니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묻는 말에 지금부터 자,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오. 그랬을 때는 뭐 써?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오. 오케이? 상훈 아침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치? 예, 먹었습니다.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뭐야? 이거 정답이 뭐지? 아니, 아직 잘 모르는데. 아니요,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아니요. 그래서 노의 의미일 때 이걸로 써.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요거하고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뭐죠? 높임의 보조사로 쓰여. 높임의 보조사로. 높임의 보조사로 요에 쓰일 수 있어. 근데 이 높임의 보조사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어디에 쓰이냐? 아무 데나 붙는 게 아니라, 종결어미 뒤에 붙어. 종결어미 뒤에. 종결어미 뒤에만 결합이 돼. 종결어미 뒤에만 결합이 돼. 높임의 보조사는 쓰이면, 이거는 종결어미 뒤에만 쓰여. 오케이. 그래서 요걸 설명하는 게 몇 항에 나오냐면 조금 이어져서 17항에 나와. 17항에 나와. 17항에 나와.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많이 먹어. 상훈아 많이 먹어. 자, 어때? 많이 먹어요. 오케이. 자, 집에 가지. 자, 근무가, 교수님 수업 끝나고 어디 가세요? 선생님 집에 가지. 근무는 어디 가니? 저도 집에 가지.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집에 가지. 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요,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 요 어가 없어도 돼. 요 어가 없어도 돼. 문장 여기서 된다라는 것은 높임법이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돼. 오케이? 왜? 이미 이걸로 종결음이잖아. 문장이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는 것 뒤에다가 높여주는 대상으로 쓰일 때는 높임의 보조사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지만, 자, 상원아 많이 먹어. 그치? 선생님 너 많이 먹어요? 그거 이상하지. 선생님 너 많이 드세요? 이렇게 쓰겠지. 자, 선생님 집에 가지. 근무는? 저도 집에 가지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때는 높임의 보조사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높임의 보조사로 보면 안 돼요? 높임의 보조사로 보고 싶으면 생략이 되면 가능해. 왜? 종결음이 뒤에 붙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자, 요를 빼보니까 자, 저도 좀 주십시. 자, 저도 좀 주십시.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건 높임의 보조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때는 종결음으로 쓰이는 거야. 그때 오가 쓰이는 거지. 자,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어미 중에서 자, 발음이 두 가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오로 발음될 수가 있어. 이오로. 이오로 발음되는데 표기는 오가 있고 요가 있어. 자, 오는 어디다 써? 종결어미에. 요는 어디다 써? 연결어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자, 부정의 대답과 세 번째는 높임의 보조사일 때 쓴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생각해 놓으면 되겠지. 그렇죠? 자, 저는 정말 범인이 아니에요. 저놈이 범인이에요. 이럴 때 앞에는 요 들어가고 뒤에는 오 이렇게 들어가겠지. 연결형과 종결형. 자, 그래서 붙임 2와 붙임 3 요걸 말해주고 있더라. 요게 되죠. 요걸 말해주고 있더라.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213페이지 오른쪽에 붙임이하고 붙임상 오른쪽 하단에 설명하는 말이 쭉 나와. 오케이? 그 말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설명해 준 말을 거기다가 풀어놓은 거야. 되셨지요? 자, 그리고 자 넘어가기 전에 17항을 먼저 봐봐. 선생님이 여기 17항이라고 그랬지. 여기까지 보고 가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겠지. 17항 가니까 뭐라고 되냐면 215페이지에 나오네. 215페이지에. 자,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바로 뭐냐? 어미 뒤에 어미 밑줄고 어미. 어미 여기다가 어미 그 어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종결어미 이렇게 써놔. 종결어미. 이 어미에다가 종결어미. 오케이. 종결어미. 자, 종결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그래서 자, 이 경우 요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밑줄고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그거 보기 바로 밑에 있죠, 상훈아. 자, 거기 세 번째, 17항 세 번째죠. 본문 설명하는 거. 자, 215페이지, 215페이지, 맞지? 그치? 그 18항 바로 위에. 너네 지금 18항 보고 있잖아. 그 17항 첫째 줄 봐봐. 17항 첫째 줄. 자, 이 경우 요는, 찾아서, 이 경우 요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여기다 밑줄 거라고.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종결어미. 뭐? 종결어미. 그치? 종결어미, 요게 되지. 그래서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결합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성분인데, 어미에 결합하는 조사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요는 음운형 어미 뒤에도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자, 종결어미에 끝나는 조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신 여기서 한 가지만 쫙 부연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17항까지 설명을 들으면, 읽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거 형태수 몇 개일까? 읽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형태수 몇 개일까? 세 개지. 세 개지. 왜 그러냐면은 자, 읽어에다가 읽어 읽어는 어간 어미지. 어간 어미는 쪼개지. 그렇지? 여기다가 높임의 보조사가 요가 붙었다 그랬잖아. 그렇지? 요가 붙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면 있잖아. 국어사전을 보면 어요라는 조사가, 아니, 어요라는 어미가 있다. 어요라는 어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어요를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둘로 쪼개서 보는 견해도 있어. 둘로 쪼개서 보는 견해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국회지게 나온 적이 있어. 국회지게. 뭐라고? 형태소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형태소의 개수를 찾아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선생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요. 정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1번 9개겠지. 1번 9개, 2번 10개, 3번 12개, 4번 13개 이렇게 나왔어.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딱 비워놓은 거야. 하나를.
그 하나를 변환한 건 뭐냐면 요거를 세 개로 보잖아. 그러면 11개야. 세 개로 보면. 근데 이걸 두 개로 볼 수도 있거든. 두 개로 보면은 10개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낸 적이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직에 나왔던 문제는 몇 년 안 돼서 한 2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국회직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거를 몇 개로 봤어? 하나로 본 거야. 하나로. 그래서 10개로 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두 개로 보는 개념도 있어. 만약 여기다가 11개를 넣어버렸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지? 이 신청이 들어가겠지. 이 신청이 들어가면 복수정답 처리를 해줘야 될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를 일부러 비워놨어. 그럼 출제자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지. 세 개로 쪼개는 것도 알고 있고 두 개로 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를 두 개로 낸 거야. 두 개를. 아니, 논쟁거리를 아예 그냥 첨예하게 문제를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신에 답을 찾는 데는 하자가 없게끔. 그래서 아 이거를 어하고 요를 쪼개는 개념도 있고 어요를 하나의 의미로 보는 개념도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국어사전에서 어요 찾잖아? 그러면 나와. 어요 찾으면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근데 세 개로 나누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이 가지요 이거를 지요라는 의미는 없지. 지요라는 의미는 가는가요 가요라는 의미는 없거든. 그럼 이것도 그냥 조사로 보고 이것도 조사로 보면 훨씬 더 설명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리해지지. 그래서 보통은 세 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17항에는 요를 조사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두 개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아라는 도라. 한번 시험에 기출에 출제된 적이 있단다. 그것도 좀 그지같은 국회직에서 가까운 여의도. 여의도 가기가 힘들어 사실은. 그치? 그래서 여의도 국회직이 자 조금 힘듭니다. 사실 국회직 가면 좋습니다. 사무처에 국회 사무처에 가고 있으면 좀 없던 권력도 좀 있습니다. 실제 동사무소에 있는 그것보다 낫겠지. 그치? 아무튼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7항 자 됐죠? 17항 됐죠? 자 다음에 자 16항 하나 더 보고 자 다시 18항으로 넘어갑시다. 16항은 뭐냐면 뭘로 보냐면 자 16항은 뭐냐면 우리가 어미 중에서 지금 어미하고 있으니까 어미 중에서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게 있어요. 의문론적 이형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과거 시제 선언한 의미를 우리 뭐라고 배우지? at, at 이렇게 배우잖아. 과거 시제 선언한 의미를 뭘 배워? at, at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명령형 어미를 뭐를 써? 알아, 어라. 그냥 단순하게 연결어미 뭐를 써? 아, 어 이렇게 쓰지. 그냥 연결어미 아야, 어야, 아서, 어서, 아도, 어도 이렇게 쓰지. 그치? 요것도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요걸로 그냥 밑에 걸로 통이 될 것 같아. 자,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혼란기인데 혼란기인데 아직은 문법적으로는 있어. 규정상으로는 남아있어. 그러면 어느 때 앗을 쓰고 어느 때 엇을 쓰는가 요거지. 그치? 요거 차이는 뭐냐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야. 그러면 어간의 모음이 어간의 직전 모음이 양성이면은 기본적으로 양성이면은 요걸 써. 오케이? 음성이면은 이걸 써. 오케이? 그래서 우리 16항에 요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6항에서는 저 어간의 어미가 아나 오가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 설명을 안 해냈는데 이야 해서 야모음 있지. 야모음. 야모음까지 오면은 양성을 선택해. 아 오 이것만 아오 일단은 아오로 설명하고 있어 16항에 아오로 그리고 자 나머지라고 설명해 주면 돼. 나머지라고 설명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자 막다가 있고 먹다가 있어. 그치 적군을 막다. 자, 그 다음에 밥을 먹다. 막이 있고 먹이 있지. 그러면 판단해야 될 게 자, 양성이고 음성이지. 아, 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다는 뭘 써? 막았다. 자, 막아라. 막아서 이렇게 쓰라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먹은 먹었다. 먹어라. 자,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서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도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많이 먹어도 밥을 많이 먹어야 배가 불러.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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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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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오케이? 돕다 그러면 도왔다 도와라
도와 이렇게 갔다는 거. 줍다 그러면 주었다, 주어라, 주어. 오케이. 자, 이 몸이 뭐 중성몸이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다? 몸 좋아하다. 요걸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뭐가 나왔어? 아로 적는 경우 나아마가 얇아 도라 보아 돼 있어서 얇아 요것도 하나 들어가 있지. 그래서 실제로는 설명이 오아만 돼 있는데 아오만 돼 있는데 아오야 요 세 개 들어가면 돼. 아오 야, 얇아 이래야지. 얇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얇아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오로 끝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오로 끝나더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의문 현상으로 보면은 뭐다? 몸 좋아다 이렇게 가는 거지. 몸 좋아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어떤 몸을 선택하느냐 보면 거기 214페이지 밑에 그거 마지막에 표로 하나 정리돼 있지. 214페이지 밑에 표로. 그치? 어간의 모음에 따라서 어미가 바뀝니다. 이거지. 어간의 모음에 따라서 어미가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윗줄 봐봐봐. 윗줄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 자, 어간의 끄듬절의 모음이 아, 오, 일 때는 어미, 아게를 줬고요. 음성 모음이 어게로 줬는다. 자,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 자, 밑줄 거. 모음 조화의 규칙성. 일단 여기다 밑줄. 모음 조화의 규칙성. 모음 조화의 규칙성에 따른 구별인데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을 받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간이 양성이면 어미도 양성, 어간이 음성이면 자연스럽게 어미도 음성이 쫓아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모음 조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자버가 자버, 얇아가 얇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아직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음은 자, 교재가 생각보다 얇아 이래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 선생님 교재가 생각보다 얇아요. 얇아요가 아니라 얇아요 이게 아니라 얇어요 이렇게 말해버려. 그치? 또 하나 보면은 아 맞아 금모 니 말이 금모 니 말이 맞아 니 말이 맞아 어느 게 더 자연스럽게 들려? 맞아가 더 자연스럽게 써. 실제로 커피숍에 가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아 기집애 맞아 맞아 이렇게 쓰지. 기집애 맞아 맞아 이러진 않아. 맞아 맞아 이렇게 써.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앞으로는 이 모음조화가 모음조화를 누가 만들었지 참고로? 누가 만들었겠어? 세종이 만들었지. 그치? 세종이 만들어가지고 500년 지나는 사이에. 그치? 모음조화는 보다 엄격해져, 보다 점점 문란해져. 문란해지지, 문란해지. 왜 문란해져? 요 모음이 사라지면서 짝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문란해지게 돼. 그래서 점차 뭐냐면 음성모음화 돼가. 음성모음화. 음성모음화 돼가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막았다, 이거지. 막았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데 기구를 들으면 막었다, 이렇게 많이들 해. 막었다. 자, 빨리 막어라. 자, 적군을 막아라. 이러지. 적군을 막아라. 뭐 이러지는 않아, 잘. 그래서 점차 어떻게 돼?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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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귀결될 것 같아. 귀결될 것 같아. 언제쯤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절대 안 변할 거야. 합격할 때까지는. 선생님 시험 공부만 20년은 그래도 안 바뀔 거야. 니들 똥 바르고 죽을 때쯤 되면 그때쯤 바뀔지 모르겠어.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 뭐지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하는 말 음은 하나 바뀌는데 200년 걸린대. 200년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훈민정음 초창기에는 막 20~30년 만에 없어진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처음 만들어진 초창기니까 변화가 있겠지. 정착이 되면 음은 하나 바뀌는데 200년 정도 걸린대. 근데 지금 이제 꽤 많은 시간 왔으니까 한 20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이 모음조화라는 게 살아는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6항 봤고요. 오른쪽에 17항까지 봤지요. 오케이. 그다음에 18항 한번 봐봐. 다음과 같은 용어는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 밑줄 원칙에서 벗어나면.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불규칙 활용이가요. 불규칙 활용. 그래서 불규칙 활용 여기다가 밑줄 아니 거기다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거기다가 불규칙 활용 이렇게 써놔. 불규칙 활용. 오케이? 자, 10분만 쉬었다가 요 불규칙 활용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